반갑습니다. 왼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날씨도 덥고 해서 제가 선물을 드릴 겸 자막을 한번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강식당 3? 그거를 제가 요새 한번 봤는데 자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따라하기 쉽고 단순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와 있는 자막들을 한번 본따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전부 다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션 그래픽 템플릿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제 기초 강좌에 있는 모션 그래픽 템플릿 강좌를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션 그래픽 템플릿에는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만든 모션 그래픽 템플릿이 있고 또 하나는 애프터이펙트에서 만든 모션 그래픽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사용 방법이 좀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같이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편집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파일은요 제 홈페이지 아시죠? 왼손스튜디오.com 거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풀면은 이렇게 모션 그래픽 템플릿 파일들이 지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프리미어 프로를 열어주신 다음에 기본 그래픽, 에센셜 그래픽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그럼 복사라고 뜨면서 들어가시는데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션 그래픽 템플릿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는 재료 준비 완료 요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타임라인 쪽으로 끌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요 자동으로 이렇게 자막이 들어가져 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만들어놨던 자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글자 내용만 바꾸시면은 바로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를 타임라인에서 자막 클립을 클릭하시면은 이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내용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효과가 지금 많이 들어가져 있죠. 그림자 효과, 방사형 그림자 뭐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 있는데 이 효과들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 효과들은 제가 이렇게 효과들을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지우거나 이러시면은 스타일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바꾸실 거는요 이 T라고 돼 있는 이 내용만 바꾸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재료 준비 완료로 돼 있는 거를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이 바로 적용되어서 자막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이펙트만 건드리지 마시고 이 텍스트 안에 있는 텍스트 속성들은 마음껏 바꾸셔도 돼요. 이 모션 그래픽 템플릿은 제가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직접 만든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바꾸실 수 있고 쉽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거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를 역시 드래그해서 끌고 가시고 똑같이 조절을 해줍니다. 클립 길이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요거는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기본 그래픽에서 아까와는 다르게 편집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뜨는 거는요 애프터이펙트에서 만든 템플릿이에요. 이런 템플릿은 이렇게 자막 내용하고 글자 속성, 텍스트 속성밖에 바꿀 수가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프리미어 프로하고 애프터이펙트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다르냐? 프리미어 프로에서 만드는 템플릿은요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가 없고 모션 같은 것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애프터이펙트를 좀 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라데이션 넣은 스타일들은 애프터이펙트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수정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막 내용이라고 된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뭐 사랑스러워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은 이렇게 바로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서 바뀌고요. 아니면 여기 미리 보기 창에서 여기 이렇게 T 모양 바뀌었을 때 클릭하시면은 조그맣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편집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바꿔주셔도 자막이 적용이 되고요. 위치로 옮기실 때는 역시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에 동작 이거를 그냥 클릭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돼요. 위치를 바꾸실 때는요.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하나 더 불러와 볼게요.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와우, 이거 완전 꿀맛인데 이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좀 줄여주시고 와우, 이거 진짜 꿀맛인데 이거는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애프터이펙트에서 만들어진 템플릿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 템플릿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 부분 왼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오른손으로 바꿔볼게요. 오른손으로 바꾸니까 바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바뀌었죠. 그런데 오른손으로 하니까 너무 화면에 꽉 차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안 예쁘니까 이 오른손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글자 크기는요 여기 밑에서 줄일 수 있는데 현재 92로 되어 있어요 폰트 크기가. 근데 이거를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글자 폰트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엔 너무 밑으로 쏠렸어요, 그쵸? 이 왼쪽 이름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왼쪽 이름 위치라는 항목이 있죠. X, Y가 있는데 X는 가로, Y는 세로. X를 왼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시키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 다음에 Y를 조금만 올려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딱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와우, 이거 진짜 꿀맛인데 이것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를 수정해서 바꾸실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수정하실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왼손입니다. 왼손이에요.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럼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됐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글자 길이가 달라져서 여기 뒤에 있는 자막바가 너무 여기가 지나치게 공백이 많이 생겼어요. 자막바를 줄이시려면은 그 밑에 있는 흰색 자막바 길이 조정이라는 항목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역시 XY로 되어 있고요. X를 줄이면은 왼쪽으로 줄이면은 이렇게 자막바가 왼쪽으로 줄어들고 오른쪽으로도 늘어나고 이렇게 자막 길이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 또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유튜브에서 자막 같은 거 만들어서 배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막을 쓰느냐고 기본 그래픽, 에센셜 그래픽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 레거시 제목 스타일은요 언젠가는 없어질 기능입니다. 이 프리미어 프로가 이거는 예전에 사용하던 자막 넣는 스타일이었어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역사상 이렇게 레거시로 이름이 붙은 것들은 조만간 없어지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버전이나 아니면 다다음 버전에는 아마 이 기능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도비 새로 나온 기능인 기본 그래픽, 에센셜 그래픽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몇 개 없는 자막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영상에 좀 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좋은 영상 편집 꿀팁을 받아보시기 원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반드시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